자, 말씀을 나누죠. 사사기 다섯 번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부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부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마치 뭐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할 겁니다. 3장부터 드디어 사사기의 본론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장까지 이제 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죠. 계속 폭로됩니다. 재밌는 건그 상황을 누가 연출해 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죠? 그리고는 뭘 남겨뒀어요?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다. 그래. 누가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셨다. 그래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경험하게 하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시험, 나싸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나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근데 그 시험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죠.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보물을 버리라는 시험이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죠.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가 네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걸 바쳐라, 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냐,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이냐, 둘중 하나를 택하라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네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네 보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내는 시험입니다. 인간은 백이면 백, 자기가 사랑하는 보물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죄의 본질 자체가 피조물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다른 여러 가지 사건화된 죄들은 그냥
죄의 증상들이지 죄의 본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분산되어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전부 죄를 지금 들추어내는 시험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진짜 나에게 와 있니?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것에 가 있니? 이걸 들추어내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던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 시험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시죠. 뭐라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법이에요, 그게.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요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법이니까. 그래서 법을 지킨다라는 건 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법을 어겨버렸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이었죠. 아담에게 소중한 건 하나님 말씀보다 먹지 말아라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난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망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망을 한마디로 줄으면 나예요. 나 자신. 인간이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의 유익으로 마음이 기울 때 그걸 죄라고 하고 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요. 일단 나를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요. 나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의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만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세요.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도 법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자 역사를 모형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역사, 인생 전체가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는 시험장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안 듣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주일날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지난 주일날 제가 집에 갔더니 메일에다가 아무 말 없이 거두절미하고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딱 써서 그냥 보냈더라고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거겠죠. 우리 교인이에요, 분명히. 너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한 주만 참으시지. 뭐 이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이메일을 보내셨는지. 자,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세요.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연이어 2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니들이 원하는 미래에 되려는 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들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1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조차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또 똑같은 단어예요. 나싸. 시험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뭘 보낸대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짜 선지자와 환상을 보는 꿈꾸는 자들을 보낸대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으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벌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가를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자고요.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또 법이 떨어지고 있죠. 지켜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보세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 그리고 꿈꾸는 자 나 환상 봤어.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 해줬어. 이런 자는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영성 깊은 사람으로 취급해주라 그래요? 죽이래잖아요. 죽이세요. 아셨죠?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그들을 쫓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란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적과 기사는요 나의 관심과 나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적과 기사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절대로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속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놓고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결론은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하나님이 보내셔놓고 그러한 자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우상에게로 이끄는 자들이니까 왜? 나의 욕망에 미래에 되려는 나의 관심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우상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섬김의 시초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우상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자들은 죽여버리라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니들은 안 죽일 거야. 내가 알아. 안 죽일 거야.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내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롱했죠. 하나님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 니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럼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낼름 만들어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삼창하고 뭐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역사 내내 계속되어져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열국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남겨두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하기 위해 남겨뒀더니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어때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딱 걸림돌 몇 개 던졌더니 홀랑 다 넘어가 버렸어. 민족 전체가. 몇 명이 넘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영적 간음.
이걸 행음이라 그래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그들 주위에 흩뿌려 놓았더니 이스라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날름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밝혀내려는 내용인 거예요. 5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이런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밑바닥이 뚫어질 때까지. 마침내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추진되던 일이 그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쓰는 단어죠. 마침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마침내 그게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옳거니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그 시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그렇게 가슴 깊이 새기며 사나요? 가끔 한 2초나 3초 정도 그 생각 들다가 나머지 23시간 59분 58초는 내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자를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지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야. 왜 자꾸 잊어버려? 아담 때부터 반복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계속 내신다니까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마침내 옳거니 하신다니까요? 왜? 그래야 예수의 필연성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 사사기 3장 서두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이미 예표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요번 주일날 이제 소마 육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육체는 산 것인가 죽은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서신을 갖고 설명해 드릴 텐데 자 육체의 시작이 여기에요. 어떨 때 육체가 된 거예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난 상태. 근데 왜 떠났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취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용사와 유명한 자와 거인이라는 후손을 출산해 내었을 때 그들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반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존재가 전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용사와 거인과 유명한 자들을 낳는데 그게 인간들의 목적이잖아요. 거인 되고 싶어하고 용사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자 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행음을 하여 자기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그 중에 똑같은 자들인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자 거인, 네피림, 유명한 자, 용사. 이건 아담 이래로,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예요. 모든 인간이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 하나 죽어봐야 신문에 나겠어요? 오늘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냥 도배가 됐어요. 일간지까지. 유명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한 결과를 보시고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자들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저주를 선포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들이 그 자리를 열심히 애써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부수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큰 자 되기, 유명한 자 되기, 용사 되기의 시도를 저주하세요. 그건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 의존자는 절대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어차피 절대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뭐하러 큰 자 되고 용사 되고 유명한 자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자라면. 그런데 내가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용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처럼의 아담의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붙어서 내가 주는 생명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독립하려고 그래? 얘들아, 그게 지옥이란다. 초월로부터 항상 그 초월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살아야 하는 그런 제한된 피조물이 초월로부터 단절되어 땅에 갇히는 상태가 바로 땅지, 감옥옥, 지옥인데 왜 자꾸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안 된다 얘들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은혜로요. 은혜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비워지고 낮아져야 하는 거지 절대 커지고 높아지고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자리로 열심히 달려가요. 그들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서 몇 사람을 건져내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열국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들과 혼인을 했어요. 왜? 나라는 존재의 유익을 위함이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유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가 되는 현장이죠. 들어가서 다 죽여라, 쫓아내라 그랬는데 그들과 결혼을 해서 한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불순종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나라는 우상의 모형일 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내 말을 들어줄 다른 우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죠. 우상은 말을 듣는 존재이지 계시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어떤 우상이 계시를 해요? 우상은 자기에게 부탁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처리 비용으로 내어놓는 재물과 헌금을 받아 챙겨요. 그리고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일을 마치죠. 그게 신전 구조예요. 그게 바로 마귀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행한 만큼 반대급부로 보상을 받는 원리. 그 속에 은혜와 배려는 조금도 없죠. 자, 인간이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라고 들음을 거부할 때 인간은 이제 말을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 미래에 되려는 나로 가는 그 길에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절대자는 나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으로, 우상 섬김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 듣기를 거절할 때 나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자를 찾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상의해서 그걸로 안 끌고 간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건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발전을 꾀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환경과 조건과 재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서는 인간이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여야지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성이나 헌금 등의 보수를 받고 그 보수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잡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켜서 그 원함을 성취시키기 위해 자기의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자가 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말을 하는 나만 남고 나에게 말을 하는 그 대상이 잊혀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면, 대상이었던 내가 주체가 되면 나에게 말을 하는 자를 무시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를 잊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우상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간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추구하게 될 때 그들의 하나님은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또 법이 주어져요. 지켜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느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조차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여호와의 말을 청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은혜로요. 은혜로. 바로 그 은혜의 현실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내내. 인간은 조금이라도 환경이 편해지면요.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게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니들이 배부르고 등따수우면 금방 나 잊어버린다. 다 니들 힘으로 얻은 걸로 너희들은 오해하게 되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경이요? 그건 역사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내내. 아닌데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험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동의할 수 없다고? 진짜? 진짜 너 내 말보다 네가 원하는 그 세상 것을 더 낮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 진짜 내 말 지키기 위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할 수 있어? 네 자식, 네 재산, 네 외모, 너의 미래, 너의 인기 다 포기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사건화되어 찾아오면 여러분은 100% 넘어집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원래 인간은요 생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혼인을 해버렸다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자의로 버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어요. 한 4시쯤 올라가 보니까 그때까지 시험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봤나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간단한 교리하고 뭐 성경의 내용을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선생님들 얼굴이 굳어져 있더군요. 근데 우리 저스틴 선생님이 우리 큰아들 시험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셋째도 다 잘했으리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근데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랬나 봐요. 둘째, 셋째가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 제가 돋보기 맞췄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제가 그런 시험 좀 못 봤다고 야단치는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쳤어요, 애들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지를 교회에서 본 시험지와 같이 갖고 왔어요. 학교 시험지는 다 100점이에요. 그것도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것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이 학교 시험지 100점 맞은 걸 가지고 가면 이걸 혼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음흉한 간대를 품고 저에게 이 시험지를 두 장을 같이 내미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가 나갖고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죠. 그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행위에서 저의 모습을 봤고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추악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세상에 힘을 쫓습니다. 괜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해서 우리 애들만 터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나라는 우상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가나안 전쟁이 뭡니까? 땅 뺏기 싸움인가요? 가나안 전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은혜 의지하여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자기들의 행위로 싸우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더라, 우상을 섬기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 힘과 세상의 재화로 내 존재의 근거와 기반을 삼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만을 존재의 근거와 기반으로 삼는 자들과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 전쟁의 전사로 나를 살찌우고 나를 높이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아래로 무릎을 꿇는 자로 털리는 삶을 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서 계속 실패한다면서요. 예, 내가 실패하는 자라는 것이 나에게 올바로 인식이 될 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나를 이 진짜 성숙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왜?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을 부려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성공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짜 전쟁 치르시는구나. 우리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누가 방종하여 마음대로 살라 그랬습니까? 결론까지 들어야죠. 우리는 분명히 열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마귀와의 전쟁?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래, 싸울 거야. 내가 싸워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챙길 거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마귀 새끼니까 너랑 싸워라 그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밖에 있는 자들하고는 싸울 수 있겠는데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경건하게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랑 싸워라 그러면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그래요 싸울게요 그러다가 근데 네가 마귀 새끼야 너랑 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겨봐야 본전인데 이겨봐야 아무 티가 안 나잖아요. 나의 인기와 위상에 아무 티가 안 나잖아요.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악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우리 목사님이 만대로 살라 그랬어. 하여튼 이번 주 주일날 보자고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가나안 전쟁이 뭐냐고요. 은혜와 행위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싸움이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아는 우리 성도의 삶은 원칙적으로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과 세상의 재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매진하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받은 삶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그 전쟁의 내용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존재의 근거를 세상의 힘과 나의 에너지와 열심으로 붙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 자들이 가나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딸들과의 혼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과 가나안 딸들과의 혼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살이를 대변하고 대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그러한 반복되는 실패의 삶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구별과 차별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아 이거구나 2초 3초 정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구나.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완성될 거구나. 배우다가 또다시 가난화 되어버려요. 이거 아닌데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또다시 한 2초 3초 아하 이거구나 또 넘어가. 계속해서 이 시험의 장에서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환경으로 줘보시기도 하고 도에 넘치는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야 함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완성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현실은 다 시험의 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붙들고 풍요가 환경으로 주어지면 그 풍요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어야 겨우 마음을 놓아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건 두 손 다 피고 빈손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거든요. 빈손으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붙들려 있어야 마음을 놓아요. 그리고 그 놓여진 마음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수순을 밟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터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우리는 풍요에 처해서도 비천에 처해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선포해야 하는 자들인데 풍요에 처해서도 비천에 처해서도 사람은 떡 없으면 죽는구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가 떡 없으면 죽는구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자신의 손에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쟁,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큰 자, 용사, 유명한 자가 되어서 그 전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실패하는 가나안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이만큼 주시면 내가 그거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에 크게 들어서 크게 풀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명예를 주면 그 고지에 올라가서 제 밑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교회로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쓰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만 믿는 자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큰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도, 어디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쓰임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나는 빈 그릇으로 비워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저는 무용한 쓰레기입니다 라고 내려가면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강할 때 강함 되심이야 이건 어떻게. 내가 강해야 하나님도 나를 쓰실 수 있어. 강할 때 강함 되심이네.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기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 존재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사유하려 할 때 가나안 전쟁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맞은 적이 누구예요? 아말레. 그 유명한 설교 모르세요? 그리고 아말렉이 나타나다.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 설교 한번 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제가. 아말렉. 그때 그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모세가 양손에 쌍칼 들고 나가서 싸웠나요? 모세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이럴 땐 이겼어요. 아유 팔 아파서 팔 내렸을 땐 밀려. 다시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그러면 이겨.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를 거기서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할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에요.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져서 그게 진짜 강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강함을 자꾸 챙기고 가치와 영광을 챙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채워도 자기께 남아있는 한 완전한 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세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된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신다고 해도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 도출이 되죠. 왜? 내 힘이 하나도 보태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끌고 가도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도 국지전을 하시던 전면전을 하시던 게릴라전을 하시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는 전쟁은요. 그러나 우리의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 뜻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까, 내가 용사되어 유명한 자되어 큰 자되어 도왔으니까 미래에 되고 싶은 나를 향하여 가는 내 발길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좀 참작해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은 그건 못 보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니네 두 손 들고 있어. 그래야 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증명되잖아요. 손 다 들어. 그리고 그 비어있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보여줘요. 그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28편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시편에는 손을 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양식이 손을 드는 거라니까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손은 비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데 악인은 그들이 한 일을 붙들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치 아니한대요. 그들이 하는 일을 붙들고 있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그래. 니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전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가나안 전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사용한 전쟁이어야 한다라고 우기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것은 하나님이 다 파괴하고 부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건설하고 투쟁하는 것의 결과물은 항상 우상 숭배로 출산이 돼요. 시편 63편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님을 진짜 송축하는 자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서 손을 번쩍 들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하신 일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정체가 폭로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정석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사사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환경을 조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그 환경을 낼름 주워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환경을 조작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라는 우상을 붙들 때 그들을 징치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간까지도 바로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도구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을 챙기려 할 때 거기가 바로 지옥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왜?
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려고 준 거지. 니들이 갖고 그걸 잘 다듬고 번영시키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행복에 써라 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선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번영시켜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사유하려고 한다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래요? 그건 유행과 가사지. 하나님은 절대 그걸 보지 못하세요. 인간이 자기의 삶을 사유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왜? 거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곳.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네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해야 된다라고 경쟁 구조, 지배 구조 속에서 사는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장으로 끌어내야 돼요. 성도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사가 필요했다는 건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연히 증명된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기에서 건져질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독려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훈련시켰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외부에서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가 필요했다라는 거.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건 인간의 철저한 자기 절망을 전제한 단어예요. 부르짖음. 가짜 부르짖음들 있죠. 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런 유익을 얻어내야지 하는 부르짖음은 연극이에요. 진짜 부르짖음은 우발적으로 오 이거 안 되겠네 하고 튀어나오는 게 진짜 부르짖음이에요. 그거 아닌 부르짖음은 다 가짜예요. 다 연극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산된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진짜 부르짖음은 궁지에 몰려서 어 이거 안 되겠네 어떡하지?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데서 터져나오는 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기 절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긍휼의 밥을 나에게 조금만 허락해주세요.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완전히 절망적 실패를 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구원자의 필연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본인한테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절절하게 마음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그 과정을 치가 떨리게 통과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거요. 왜 예수가 나를 구원해야 되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나보다 더 악당들이 더 많은데? 근데 꼭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부수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두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두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대적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하라고. 그런데 안 보는 데서는 죽도록 사랑하면서 보이는 데서는 아닌 척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에게도 속아요. 그 아닌 척한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그거 봐, 나는 아닐 때가 더 많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대적, 유혹을 던지십니다. 누가 남기셨다고요? 가나안 열국을 하나님이 남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자리로의 내몰림이에요.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를 부르짖어 고백하는 자리로 내몰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역사와 인생은
바로 그 구원자를 위해 창조가 되고 구원자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요. 이 역사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왜 구원자가 이 역사를 품어 안아야 되는지가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했다가 전부 구원을 받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 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집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개별적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리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서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냥 막 던져서 믿는 놈 구원하고 안 믿는 놈 유기하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전지전능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인간들에 의해 역사가 럭비공 튕기듯 튕겨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주예요. 요 근처에서 지금 감리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메일을 몇 통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본인이 가셨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설교의 내용을 바꾸어서 하기 시작했대요. 감리교는 뭐 준회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목사가 되면 끝까지 생활이 보장이 된다면서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쫓겨날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또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적지에 아군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살리겠다라는 일념으로 계속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새삼새삼 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진짜 성숙을 끌어낸다니까요. 아니 바울이 그 다소의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기특한 행위가 나왔을 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갔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전혀 우리 삶 속에서 안 나온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가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을 받는 건 교회는 개별적인 성숙의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창세전에 구원받고 이 땅에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교육의 장을 통과하여 집단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각자의 성숙의 차이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 몇 가지 착한 일 더 해놓은 것 같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묵사발을 만드냐고요. 예? 특히 이 서머나 교회 뭘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다 이러고 있냐고요. 내가 언제 다른 교회가 가짜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짜라 그랬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를 보자라는 거였지 언제 다른 교회가 가짜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 그걸 이게 최종 목적지인 양 그것만을 추구하며 가는 어떤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의 말을 던지는 거지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히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 우린 진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짜 다른 사람도 가짜 우리 안에들은 예수만 진짜 네, 끝까지 그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만 진짜예요. 그거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나는 쓰레기,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만 진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로 역임받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집단적으로 어떤 교육장으로 내몰렸다가 모두 함께 구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개별적 성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100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그러면 1000개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죠? 10000개 지키다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근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 지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개 지키다 간 사람이나 10000개 지키다 간 사람이나 다 뭐예요? 다 못 지킨 거죠? 근데 무슨 성숙이 개뿔이나 무슨 성숙? 예?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성숙이 있냐고요. 다 못 지킨 거라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못 지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성숙을 논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에 우리가 지금 그릇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 차등론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따라 상을 차등 있게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해 집도 팔고 가기 싫은 선교도 억지로 가고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답답한 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문자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성경이 내러티브의 구조가 아닌 성경은 문자층이 있고 그 밑에 진짜 그 성경의 내용,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문자층은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디가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고 그걸 문자로 지켰거든요. 그게 문자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경을 봤어요. 그들은 시편을 거의 딸딸 외웠고 모세오경을 임방과 문설주, 손톱, 이마, 차고 다니는 혁대, 옷 거기다 다 새겨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지켰습니다. 근데 그걸 준 하나님이 왔더니 하나님을 때려 죽였어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본 거죠? 외웠는데, 딸딸 외웠는데 문자로 본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본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그게 똑같이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에게 지금 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도 법이 주어졌고 오늘날 이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 오늘날은 누구? 교회! 교회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졌다면 교회에게 신약과 구약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똑같이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이건 문자 그대로 간디처럼 이걸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섬겨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 문자 그대로 간디처럼 그대로 지키면서 가자. 이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가 다시 와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거 지켜서 내 앞에서 같이 챙기는 게 아니라 내 피만 의지하는 거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예수 죽인다 말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문자로밖에 못 봐요. 제가 주일날 그 문자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도 설명해 드릴 텐데 성경을 문자로 보게 되면 반드시 성경을 법으로만 보게 돼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 십자가가 드러난다니까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가짜였어요. 대부분이 다 문자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야. 바리새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런 거예요. 성화의 절정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얘네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도망도 안 가고 안식을 지키겠다고 안 도망갔잖아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착하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장 잘 지킨 그 사람들에 의해 맞아 죽었다니까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막이라 그랬죠.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둘이 서로에게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마귀입니다. 맞아요? 서로 마귀라 그랬으니까 둘 중 하나는 마귀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은 마귀 아니죠. 누가 마귀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때려 죽인 바리새인이 마귀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산 바리새인이 마귀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는 남지만 빈 십자가가 돼요. 빈 십자가 안에는
인간이 채워 넣을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마귀예요.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야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면 다 죽습니다. 안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여기 붙어있어. 내가 여기 붙어있지 않으면 니네 다 죽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빈 십자가 붙들고 거기에다가 내 행위를 더덕더덕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스럽긴커녕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자, 그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면 좀 더 분명히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조금 이상하게 등장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미 8년간 메소포타미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8년 뒤에 서요. 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악사의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악사를 얻었죠? 여호수아 15장에서 기랴세벨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그 안악사람 거인들을 완전히 무찔러버리고 악사를 취한 거예요. 용사입니다. 온니엘이요. 이미 거인들을 때려 부신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8년 동안 어디서 잠수 타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요. 온 민족이 다 지금 망했어요.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간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어디 갔다 나타난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을 무찌른 경력이 있는 용사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갈렙의 가문 사람이에요. 근데 8년 동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조금 일찍 와서 구해줬으면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고난을 안 당해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메시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온니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고 갈렙의 가문이라는 훌륭한 가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배경과 힘이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전쟁에 요만큼도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이 용사가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8년 뒤에는 왜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가 드디어 가나안 전쟁의 장수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내 힘, 온니엘의 힘, 온니엘의 능력, 온니엘의 가문, 온니엘의 지혜, 그걸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성령이 임하자 그가 사사로, 용사로 서요. 그러더니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임하자 온니엘이 하나님의 전쟁의 투사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인 거예요. 신인 협력설이란 말이 어디서 튀어나와요 도대체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마귀의 세력과 한판 전쟁을 벌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방법으로 전쟁을 하셨잖아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싸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죽어버리셨어요.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전쟁에 그 능력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이렇게 우리의 두 손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털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온니엘보다 더 나아요 이 사람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능력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요,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맞짱 떠서 조금도 밀리지 않아요. 철학의 대가였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었대요. 아무도 흠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게 연극이었고 하기 싫어서 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거의 완벽한 삶을 산 거예요, 인간으로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쟁에 다 배설물이더라 그런 거예요. 이게 온니엘에게 온니엘 사사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 가나안 전쟁은 바로 그런 자들이 싸우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가나안 거인들을 맞이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시자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메소포타미아를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쓰레기였다가 성령이 임하자 투사가 됐습니다. 용사가 됐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성령을 담는 그릇 역할만 한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이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8년간 어디에 꽁꽁 숨어있는 온니엘로 폭로돼야 돼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투사로 잠깐 살다가 또 쓰레기, 또 잠수타.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또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교차적으로 경험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서 아, 나는 그냥 그릇이구나. 나는 그렇게 비워져야 되는 거구나. 나는 질그릇인데 금맥기 두르고 금그릇인 채 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금석으로 오셔서 그 금맥기를 자꾸 벅벅 긁어내시는 거예요. 너 질그릇이야. 그럼 또 자기가 덧칠해. 하나님이 또 긁어. 질그릇이야. 아, 부끄럽게도 자꾸 긁어 또. 여러분, 우린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삶을 가르치시는가?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이셨다 그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이 된 말은 원어로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두 강들의 시리아, Syria of the two rivers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들로 이루어진 시리아라는 의미죠.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수인이에요.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단수도 복수도 아닌 양수예요. 나하라임이라는 말도 양수예요. 히브리어에서 양수는 두 개 혹은 두 배거든요. 두 겹.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한 놈. 하나님이 악한 놈들을 벌을 주는데 두 배로 악한 놈에게 보내버려요. 그래갖고 그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구산 리사다임은 나중에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50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하라. 여기서 무라다임이 두 배의 쓴맛 구산 리사다임. 근데 여기서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별명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산 리사다임 그리고 무라다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도구로 썼던 그런 구산 리사다임이나 무라다임,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가나안 거민들과 혼인을 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 지금도 좋아. 목사인데도 더 좋아. 하나님보다 세상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줘요? 세상에게 포로로 줘버려요. 그 말은 니들 세상 그렇게 좋아? 그래, 푹 젖어. 세상에게 포로로 줘버려요. 그러면 가뜩이나 좋아하는 세상 푹 젖으면 더 좋겠네요.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이 심해져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이 점점 발각이 돼. 왜? 내가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게 계속 발각되거든요. 그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성도만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군요. 구원자가 필요하군요. 그에게 사사가 가는 거예요. 그가 사사에 의해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가 사사에 의해 구원받은 자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것을 누리면서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세상엔 떡만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들은 복음이 있거든요. 아, 예수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대단한 거 뭐 하고 갈 거 없어요. 왜 나는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사사가 8년 만에 와요. 8은 어떤 숫자예요? 8.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새 언약의 숫자란 말입니다. 다 죽어야 할 자들이 할례 언약으로 살아나는 게 8이 담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할례 언약의 성취자로 8일째 부활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자의 모형으로 사사 언니엘이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다 예수만 숨어 있어요. 예수만 숨어 있어요. 아, 언니엘. 어디서 8년간 절치부심 칼을 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구나.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언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다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갈렙이 겐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외부에서 어떤 자가 와서 유다지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예수가 외부로부터 들어와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와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온니엘이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이 새언약의 현실, 은혜의 현실, 십자가 피의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사와 인생을 시험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실패를 해요. 거기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는 거예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온니엘이 싸웠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시키는 일만 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예수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여호와만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 그까짓 것 몇 개 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착한 일이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착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내 것으로 챙겨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열심을 부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진짜 아무런 열심을 부리지 않고 죄만 지어도 되는가? 주일날 설명해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